형님! 너 어떻게 된 거니? 길 잃어버린 거 아니었니? 나 혼자 택시 타고 왔어. 너 혼자 택시 타고 왔다고? 저번에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이거이 보여주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어. 택시 운전수 아저씨가 정말로 친절했어. 잘했다 우리 대원이. 에? 이제 나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오는 거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아 형이 잘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아 근데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무슨 큰일? 어떤 아줌마이가 나한테 여보라고 기하면서 날 막 끌고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냅다 도망쳤어. 어떤 아줌마이가 여보라고 했다고? 참 이상했어. 날 보면서 막 울었어. 여보, 여보 기하면서. 어머, 어떻게 어떻게? 이거 미풍이 엄마, 지 마누라 만난 거 아니야? 야, 이건 무슨 소리니? 저 어르신 혹시 형수님도 살아서 여기 향동이신 거 아닐까? 아니에요! 아, 왜 그런 여자들 많잖아요. 밖에 나가면 남자 꼬시는 여자들, 직업 가진 여자들 있잖아. 그런 여자들은 아마 남자한테는 오빠, 여보 그런다면서요. 밖에 나가면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이상한 여자들 많아요. 아버지를 놓치니, 응? 어? 지난번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좀 조심하지 않고. 회사 일로 잠깐 전화 받는 사이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없어지셔서. 아무튼 조심하라. 예, 아버지. 아니, 그리고 신혜야. 아까 아버지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떤 아줌마이가 여보 하면서 따라왔대. 울면서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우리 어머니가 살아서 여기 남한에 와 있지 않나 해서. 그건 아니에요, 할아버지. 엄마는 돌아가신걸요. 틀림없니? 네 아버지도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서 돌아오셨잖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엄마랑 아빠는 그때 제 눈앞에서 제가 봤어요. 돌아가신 걸. 그래. 내가 너한테 괜히 물었고.